대한민국 만세! 만세! 구국 동지회 만세! 만세! 저는 사음사 구국 동지회 전상 회장 황기식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살아 숨쉬는 아산에서 제가 참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대단히 중요하고 좋은 나라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승만이가 미국 프린스턴에서 공부할 때에 그 소설 윌슨 대통령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루즈벨트를 찾아가서 대한민국 반드시 해방되는 독립국가를 만들어 달라고 애청을 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자유 독립에서 제외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대한민국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합방을 했다. 1910년 8월 29일 합방을 했다. 2차 대전은 1938년에 일어났다. 그러니 대한민국 관계가 없다. 손을 꺾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루즈벨트에게 이야기하고 또 장제스님의 이야기를 해서 카이로 삼상회담에서 대한민국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독립국가로 인정한다. 대한민국 선포식이 카이로 회담입니다. 누가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대한민국 가서 내각제로서의 대통령이 됐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때 너무 빨갱이들이 많았습니다. 북한 공산당들이 지지하는 세력들이 70%였고 자유민주주의를 체제로 지지하는 사람이 30%였습니다. 공산국가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산국가가 되지 않냐고 자유민주주의가 됐습니까? 그것은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이승만 대통령의 큰 외교력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1948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드의 초청을 받아 미국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주 4.3 사태 김단사님과 북동을 일으키고 소련 잠수함을 타고 다시 해주에 가서 인민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48년 10월에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주 만에 여수와 순천에 양민 3천명이 학살됐습니다. 그리고 인민위원회와 빨갱이들이 뭉쳐서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5천명의 빨치산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파견한 상대사단이 태백산맥과 지리산을 들어가서 이현상 이하 남북군 사령관을 사령부를 만들어서 저 지리산 방시르봉 1359지에 가면 옛날 선교사들이 지었던 12척의 집과 예배당과 운동장과 불장인들의 그의 사령부를 세우고 피아가리에 격전을 했습니다. 피아골! 아군과 빨갱이가 너무 많이 죽었다고 그 피아골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공산국가로 가는 것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8개사단 안에 빨갱이들이 숨어 들어왔습니다. 군사력을 힘입고 공산국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들어왔느냐? 8개사단 안에 빨갱이들이 잡아낸 사람이 4,949명이야. 전군의 5%를 숙군을 했습니다. 이 숙군한 사람이 대표자가 누굽니까?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 빨갱이 4,949명을 잡아내고 6.25 전쟁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냈어요. 싸워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48년 여순전 반란 사건이래 이승만 대통령이 그 귀국해서 1948년 12월 20일 국가보안법을 만들었죠. 빨갱이들을 잡아들였던 거지. 이분이 아니었더라면 대한민국은 벌써 빨갱이 나라로 접수했어.
지금도 아가씨형 모시고 우리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아마 굶어 죽는 사람 많았을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이 반역이다, 내가 독재다, 그리고 당신 집권했다, 나쁜 것만 배웠는데 역사학자가 되어서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책을 한 40권 읽고 나니까 책을 덮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각하! 내가 우리가 너무너무 각하를 욕했습니다. 각하 죄송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세미나 하나 다니는 사람이고 이승만 기념사 앞에 하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사람은 우리는 이 사람을 친일파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했습니까? 여러분 이승만이가 친일했으면 대한민국은 벌써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임시정부 때 제일 많이 군자금을 갖다준 사람이 누구요? 이승만 대통령이요. 미국에 그 많은 군자금을, 여러분 독립군 군자금을 걷어서 갖다줬던 게 동쪽 상해 임시정부입니다. 이승만이 안 했으면 상해 임시정부가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임명해 준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대한민국이 지켜야 됩니다. 애국 동포들이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정벌을 이야기했지만 박정희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춥고 배고플 때에 새끼 밥을 든든히 먹이고 이 배고플 때 그렇게 배를 먹여서 세계 13번째 부자 나라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은 5천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우리 조선은, 고려는, 신라는 여러분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안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와봤을 때도 거지의 나라라 그랬습니다. 짐승보다도 못 사는 나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박정희가 여러분 무엇을 해서 우리가 13번째 부자 나라를 만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시조선이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제도가 잘못돼서 이조가 망했습니다. 무슨 제도입니까? 사농공장입니다. 사! 옛날 이조는 이조시대 때는 양반들만 그를 가르쳤지만은 여자들이나 상민들이나 백성들은 여러분 그를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박정희는 여러분 기술학교, 공고, 대학교 수많은 학교를 세워서 그를 가르치고 기흥국을 가르쳐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문득 했는 분이 박정희입니다. 여러분 이조가 왜 망했습니까? 농사 제도가 잘못됐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양반은 농사를 짓지 않았고 어떤 사람만 했습니까? 장민들만 여러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차를 많이 나오는 소비대를 심어서 우리 대를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조가 왜 망했습니까? 공룡을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공룡이 뭡니까? 대장간밖에 없었습니다. 이조실 때. 그런데 박정희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울산공단, 창원공단, 구미공단, 바늘공단, 여천화학단지, 울산화학단지, 자동차, 현대대우 자동차, 삼성차, 현대 소수도 자동차, 지하철, 중공업, 경동업 다 만들었어! 다 만들었어!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자 됐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뭡니까? 상도를 잘했습니다. 구인도 때는 여러분 장사를 못해서 망했는데 겨우 있어봐야 보부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달라던 대한민국이 1970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기 16년 만에 배고픈 수출을 했어요. 장사를 잘했습니다. 우리나라 5천년 역사상 산업공상을 확실히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그래서 여러분 세계 13번째 부자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나라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유민주 국가를